네, 법률공방 김학휘 사연, 오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.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.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웃으면서 벚꽃도 보고 봄 향기를 만끽할 수도 있었겠지. 너무도 추운 겨울, 나는 혼자서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. 대학을 졸업한 지 언 4년.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용돈은 벌고 있지만 제대로 된 곳에 취직을 해본 적은 없다.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잉여인간인 걸까? 나는 그가 희망인 줄로만 알았다. 적어도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줄. 하지만 그는 배신자이며 사람들에게 죽음을 안내하는 사신이었다. 우리는 서로 보자마자 반했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함께 살기 시작했다. 이게 뭐지? 무슨 가루지? 그이가 자살 사이트에서 약을 파는 사람이라니. 너무 무섭지만 모르는 척 해줘야겠지. 이 나쁜 놈, 우리 딸을 꼬셔서 데리고 나가.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. 아빠, 내가 집으로 갈게. 하지마. 우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자. 너도 나쁜 일 하면서 살잖아. 너 갑자기 왜 그래? 그럴 거면 집으로 당장 돌아가. 아니 그걸 어떻게... 네가 그걸 왜 먹어? 너무 불행한 삶이었다. 나는 사신을 만나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. 죽고 싶다는 사람들, 내가 약을 팔긴 했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인 거다.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지만 취직한 지 4개월 만에 공장이 문을 닫았다. 고아인 나는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한다. 우연히 부도난 공장에 있던 건 바로 청산가리. 그래, 이걸로 장사를 하자.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, 여기 사람들처럼 자살을 하게 두어선 안 돼. 그녀와의 동거 생활은 행복했다. 하지만 그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난 더 많은 약을 팔아야 했다. 이 나쁜 놈, 우리 딸을 꼬셔서 데리고 나가.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. 아빠, 내가 집으로 갈게. 하지마.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? 고아가 그리 잘못된 건가?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. 우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죽자. 내가 너 나쁜 일 하는지 모를 줄 알았어? 네가 그걸 어떻게 한 거야? 아니, 왜 이런 일이? 말도 안 돼. 내가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. 감정 기복이 심했던 그녀,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다. 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신이야. 난 단지 널 살리고 싶었어. 죽은 건 너의 선택이야. 네, 오늘의 사연 사신과의 동거 잘 봤습니다.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방조 사건인데요. 자, 피고 측과 또 원고 측에 맞선 두 변호사들의 공방 시작합니다. 네, 이번 사연 정말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게 되는데요. 두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집니다. 네, 먼저 말씀해 주시죠. 네, 참 많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. 이 젊은 남녀는 어쨌든 행복하려고 둘이 만난 거였을 텐데 이들이 처해진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결국 이런 행복도 짓눌려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, 아, 이들에게는 사랑도 사치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네.
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연의 내용들과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가슴 아프고 저를 포함한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네,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요 쟁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고가 독극물을 유통하고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. 굉장히 큰 죄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? 아, 이거 정말 큰 죄입니다. 이런 청산가리와 같은 독극물, 그러니까 유독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개인이 판매업 등록을 하고 판매업 허가를 받아서만 팔 수 있는 물질이고 이렇게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사연에서 이 분은 그런 판매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전혀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네, 징역 5년 이하 예,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. 네, 더구나 또 이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허락 없이 들고 온 물건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면 절도죄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망한 거라면 임금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절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가요? 네, 일단 피고 소유가 아닙니다. 이 청산가리는 분명히 피고 소유가 아니고 그 공장 측의 소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허락 없이 들고 나온 거는 절도죄가 분명히 성립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임금을 못 받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올 수는 없는 거고요. 이거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사건의 가장 메인 쟁점입니다. 여자친구가 독극물을 먹게 둔 것이 자살 방조냐 아니냐 이건데요. 우선 피고는 원고인 여자친구가 독극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자살 방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? 글쎄요. 일단 두 분이 어디서 만났냐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. 그냥 일반 소개팅으로 만난 분들이 아닙니다. 무려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이 그렇게 심각하게 자살을 결의했을 정도로 언제든지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를 늘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주의를 분명히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런 청산가리와 같은 독극물을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방치해뒀다는 거는 저는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는 그 행위 당시의 사정을 봐야 되는데 김 선생님 말씀대로 뭐 자살 사이트에서 당연히 만났죠. 만났는데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동거까지 하게 됐는데 그리고 동거하는 와중에 이 남자분이 뭐 독극물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남자분께서 숨겨놓은 독극물을 여자분이 찾으셔가지고 그걸 본인이 음독한 건데 그걸 어떻게 자살을 방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의문이에요. 왜냐면 자살을 방조했다라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살을 결의한 사람에게 그 자살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 남자분이 여자분이 자살을 하는 것을 모를 뿐더러 글쎄 도움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. 또 이 원고인 여자친구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점도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이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이에서 그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는 몰랐을 리는 없고요.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보호자로서 이 여자친구가 언제든지 이 우울증이 우울감이 극대화되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극물을 집안에 두고 이렇게 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살 방조죄 책임을 묻는데 더 명백한 사정이라고 보입니다. 이게 뭐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좀 그 발언 자체가 위험한 것 같아요. 이게 우울증과 같은 좀 이런 정신 신경정신과적 그런 질환들은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한 증상을 호소해서 상담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단순히 우울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러한 뭐 자살의 위험이 있다라고까지 좀 하게 되는 것은 좀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더욱이 이제 뭐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는 피고가 원고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에는 원고와 피고가 왜 헤어졌습니까? 여자분의 가족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원고의 가족들로 인해서 이별을 맞게 됐고 결국에 같이 살고 있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 남자분이 피고의 관리 책임 범위, 보호 책임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
네, 그리고 또 사건 이후에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를 청와대 청원에 처벌을 높여달라고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. 이 피고 측은 원고의 가족들이 자기를 폭행하기도 했고 또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서 이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? 저는 이게 폭행 및 명예훼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남자분이 이제 유독물을 거래했다 그러한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그 이 원고와 피고 이 남녀 사이에 동거를 반대하는 가족들이 이 동거를 반대하고 그 여자분을 자신의 가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고 이후에 발생한 유독물의 거래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폭행 및 명예훼손은 충분히 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근데 집에 그런 청산가리 같은 물질이 없었으면은 쉽게 자살을 할 수 있었을까요? 저는 자살에 이르기가 어려웠다고 보이는데 이 유족들이 그 청와대 청원을 올리게 된 그 동기 자체가 좀 정당하다고 이해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청산가리를 자살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익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이거든요.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보이고 명예훼손죄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 이 두 커플이 자살 사이트에서 만났잖아요. 또 여성분께서 우울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렇게 뭐 독극물을 좀 눈에 보이는 곳에 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.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베개 속에서 발견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베개 속이 사실 눈에 보이는 장소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해요. 베개 정리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뭐 그 베갯잎이 이렇게 들고 뭐가 들었다는 거는 이걸 들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자살 방조의 고의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. 네, 어떻게 보실까요? 제가 볼 때는 김 변호사님께 이 두 분의 사랑을 굉장히 모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여자분을 사랑했습니다.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도 숨기려 했던 거고 여자분이 아마 자살에 나가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반드시 말렸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와중에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베개에 숨긴 거고 설령 눈에 보이는 것에 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살 방조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눈에 보이는 데 뒀어도요? 그건 뭐 실수로 났을 수도 있고 청산가리를 실수로 둘 수 있는 물질이라고 청산가리라고 안 써 있으니까 설마 여자분이 그거를 음독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남자분의 사랑을 믿습니다. 두 분이 뭐 아내 사이도 아닌데 굉장히 잘 믿고 계신 것 같으세요. 근데 자살 사이트에서 거기를 자살 사이트에 어쨌든 가입을 했던 분인데 청산가리라는 물질을 네, 그게 청산가리 이렇게 쓰여진 않아도 보면은 알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100번 양보해서 청산가리를 눈에 보이는 곳에 놨고 그로 인해서 여자분의 자살이 좀 더 용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자살 방조라는 형법상에 처벌을 가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이런 거는 별개 문제일 수 있는데 형사처벌은 엄격한 구성요건 하에 엄격한 위법성이 있는지를 보고 또 책임이 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모든 요건이 합치돼야 되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단순히 뭐 눈에 보이는 곳에 여러 정황상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저는 뭐 처벌 가능성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아 저는 베개 속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도 변호사 두 분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이 됐는데요. 다음 이 시간에도 자존심을 건 불꽃 튀는 법률 공방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법스타그램 시즌2 법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